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은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스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느 봉사 목사님이 시골로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묵으시는 숙소에 그 교인 중에 한 분 할머님께서 오셔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그 목사님을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정성을 다했냐면 찬 것을 마시면 감기 드실까봐 콜라를 따끈하게 데워서 이렇게 강사 목사님에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할머니를 보니까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는데 다른 부분은 읽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이름만 자꾸 불러가면서 읽으신 목사님 한 희한해가지고서 할머님을 불러다가 할머니 성경 읽으시는데 다른 내용들은 이렇게 빼놓고 사람들의 이름만 읽어가면서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님 하시니 아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많아서 멀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는데 적어도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을 외우고 있다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2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 몇 명 있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냥 이렇게 뛰어넘죠. 예. 족보가 나오게 되면 그냥 그 장은 슬쩍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름, 이 명단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에게 인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 theology, 사도 바울의 모든 교회론, ecclesiology, 사도 바울의 어떤 기독교 윤리, Christian ethics, 이 모든 것들이 이 이름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implicit하게 이게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적인 교훈을 이 사이사이에서 우리가 잘 좀 깨달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이름들을 좀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관찰을 해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 보면 모두가 다 소위 얘기하는 평신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뭐 목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평신도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그냥 뭐 누구누구 계속 나간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좀 디스크립션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일꾼, 그렇죠? 우리 1절을 보면 교회의 일꾼 베베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을 보게 되면 이 베베라는 사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을 보호하던 사람이 여기 베베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신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쭉 우리가 읽다 보면은 동역자, co-workers, lay fellow workers, 그리고 바울의 영적 어머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읽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they're not just ordinary lay people. 그러니까 평범한 평신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뭔가 특별하고 진짜 열심을 다했던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성직자, clergy, 성직자와 평신도, 레이어티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뿐만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른 직분이 있죠.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 직분이 있고,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전도자, 선교사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되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뜻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교육자들은, 성직자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평신도들은 그냥 대충 섬겨도 된다, 그런 기준의 차이가 절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모든 평신도들은 평범한 평신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위 얘기하는 사도들 못지않게,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들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17년째 섬기면서 감사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 우리 교회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진짜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한 뭐 한 80% 이상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라서 주일날만 모였다가 예배 드리고 끝나는데, 예,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60-70%가 나름대로 사역을 다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이웃을 섬기며 제자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 1차 전도 때도 제가 나가보니까 우리 평신도들 중에는 진짜 이 목사 같은 저보다 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 지금 장동님 아멘에 무슨 누앙스가 꺼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보고 집에 가서 좀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들이 전도를 잘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평신도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을 직접 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거든요. 우리 교인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가끔 만나게 되면 솔직히 저는요, 이게 모두를 스위치를 해야 돼요. 예, 생각과 모든 걸 스위치해가지고서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제가 옆에서 관찰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대화를, 접촉 포인트를 만들면서 전도들을 잘 하시다고. 너무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진짜 평신도 사역 너무 잘. 우리 단기 선교, 특별히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가 가면 기적이 안 일어나고 교육자가 안 갈 때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한 주말도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아와나를 위해서 우리 또 사역자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중고등부 교사들이 있고,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팀장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내년도 계획도 나누고 밤 11시 반까지 어디서 그 체력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노숙자들 나가서 봉사하고, 또 지난 토요일은 아침 8시쯤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IJR 교회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이번 폴 페스티벌을 위해서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나아갈 때 어떤 면에서는 교육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찰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모든 이름들 보면, 인물들을 보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 유대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 아리스도, 블로, 나기수, 또 그 네레오 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로마 시대 때에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노예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노예들이 그 나오게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지만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납니다. 더디 같기 때문에 더디오가 아니라 더디오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셋째다. The third.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 셋째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어느 가정에서 자녀가 뭐 한 10명에서 너는 첫 이름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들들인데 1석이, 2석이, 3석이 그렇게 이름 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여기 이름이 더디오라는 뜻이 셋째라는 뜻이에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 노예들은, 우리 옛날에 뭐 우리 한국의 양반 쌍놈 이렇게 그 제도가 있었을 때 사실 그 뭐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개인적인 이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그 당시에도 노예들은 이름이 없었대요. First servant, 첫 번째 노예, 두 번째 노예, 세 번째 노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아마 세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다음 23절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 번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세 번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가이오의 뜻이 네 번째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The fourth.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위가 높은 부족들도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위가 낮았던 그런 노예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배경. 바울은 사역을 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유대인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차별을 안 했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차별을 안 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싱글이건 아니면은 결혼한 사람이건 차이를 안 뒀어요. 귀족 사람이건 아니면 노예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건 차별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뭡니까? 단일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민족이에요. 사실 뭐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단일 민족은 아니죠. 다 섞였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 자체가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타 민족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어울리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하는 건 좀 어색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민족과 모든 지위와 모든 배경의 다른 사람들 다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죠.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을 All Nations Mission Church라고 지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라. 안타깝게도 지난 16년은 98% 정도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 교회를 New Brunswick으로 인도하시는
하시면서 다민족이 살고 있는, 다세대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젤 교회가 이 건물을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 와서 쓰다 보니까 누가 누구 아래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젤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분들이 주인인 것 같아요. And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이젤 교회랑 우리가 같이 이곳에서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색다른 것이 많이 있죠. 이분들의 예배 언제 한번 여러분 참석해 보세요. 진짜로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야, 막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분들은 어린아이부터 장년 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따로 예배를 안 드려요. They worship together as a family. 어린아이들이 와서 깃발을 흔들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끝나면 청소년들이 나와서도 깃발을 흔들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끝나면 어른들이 나와서 막 깃발을 흔들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줌마 팀들이, 죄송합니다, 아줌마 팀이 좀 어울리지 않는데, 아무튼 나와가지고서 막 찬양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깃발을 흔들면서. 이런 모습들은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히스패닉 교회는 진짜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적어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이미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We are together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함께 이 지역에 사역을 하게 되면서 타민족을 향한 어떠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어떠한 선입견이라도 갖지 마시고, 사도 바울을 본을 보게 되면서 그야말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하며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저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관계. 영어로 말씀드리면 Their relationship was saturated with Christ-centeredness. 저들의 관계가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다,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명단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주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us.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3절도 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7절 하반절에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멘. 계속 나온 단어가 뭐예요? In Christ, 주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여기 그 편지를 쓰면서 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주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썼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을, theology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의 신학은 주 안에서의 신학입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따라 성화되며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전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다는 모든 것이 구원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의 모든 것이 뭡니까? In Christ. Not alone. 우리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무슨 뭐 인맥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무슨 뭐 학교 배경을 따라가지고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Our relationship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부유한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돈을 보고서 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을 보게 되면서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저들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또 우리들의 교제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연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교제가, 가정도 포함해서 진짜 Are we doing all things in Christ?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In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In the atmosphere of Christ,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임재 안에서,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 관계, 그 교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만나서 교제를 하는 장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대화의 주제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좀 제가 마음이 아프고 좀 이렇게 그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를 한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의 예수 이야기,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향기 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서 교제를 하면서 사귀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다 그러면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In the spirit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게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친교실 올라가잖아요. 그 사단이요,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세상 이야기가 더 쉽게 빨리 나와요. 그리고 누가 또 이렇게 좀 오늘 받은 은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이상하게 What's wrong with that person? 이것이 자연스럽게 진짜 주 안에서 친밀감을 느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어져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하 목사님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만나서 교제하면 재미가 없어요. It's no fun. 왜 재미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뭐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세상에서 쾌락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특히 저는 운동을 통해서 그 운동을 해가지고서 챔피언을 따게 되고 금메달을 따게 되고 최우선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 뭐 진짜 뭐 세계를 다 가진 것 같아요. But you know what?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에서 누렸던 그 영광과 이런 것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런 환희가 있어요. 아니, 거룩한 쾌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도와주고 도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거하시면서 가정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난 크리스천의 가정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Did you get it? 가정에서 한 사람씩 다 식구들이 예수를 믿어요. But
that family can become non-Christian family.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씩은 다 예수를 믿는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뭐요? It's like a non-Christian family. 비그리스도인 가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부끄럽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나누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성도들과 만날 때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모든 관계가 형성되었듯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든 교제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포인트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희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뭐 시간상 우리가 여기 있는 인물들 다 우리가 공부는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만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베베라는 인물을 봅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자였죠. 자매라 그랬어요. 시스터리라 그랬습니까? 근데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라 그랬습니다. Our sister. 바울뿐만 아니라 갱그레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자매와 같은 친밀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여러분이 아시듯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아마 이 베베라는 사람은 갱그레아에 있었지만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갱그레아로 돌아가서 교회 일꾼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베를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너희에게 추천한다. 뭐를 위해 추천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추천합니까? 담임 목사 자리를 추천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추천한다는 것은 2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를 이 편지였거든요. 이 편지를 써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메일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직접 전달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베베라는 인물을 뽑아서 추천서를 써서 로마 교회로 파송을 하는 일. 여러분, 이 베베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만약에 베베라는 사람이 바울에게로부터 로마서 편지를 로마 편지를 받아서 만약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는 로마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베베라는 자매의 성실한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가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베베를 추천한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추천해서 추천서를 써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추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이 있고 자랑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베베,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사람을 택해서 추천을 해서 로마 교회로 보냅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역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자매였기 때문에 혹시 남자 성도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것이 좀 염려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자, 그 다음입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아, 여자가 힘이 좋았나? 무슨 뭐 바울을 보호해? 여기 보호자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타티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는요 항상 all the time 남자들에게만 적용된 어떤 특별한 단어예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프로스타티스라는 것은 어떤 보호자, 후원자 아니면 조력자 뭐 그런 단어에서 그 사용이 됐는데, 특별히 프로스타티스라 사용됐을 때에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을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베베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성도들과 바울을 보호했다는 것은 뭐 힘으로 보한 것보다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강력하게 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훌륭한 사역자죠. 돈을 벌어서 다른 것에 쓰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사도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종들을 위해서 후원했던 아름다운 사역자였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27명 중에 9명이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좀 무시를 당하던 시대였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여성들과 함께 사역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 사역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여성들의 사역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죠. 하다가 내가 또 문제가 되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지 듣고 싶으세요? 네, 물론 여자들 때문에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부터 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을 때 무서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처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의 기도와 헌신이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놀랍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베베라는 인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통 우리 다른 성경에서 브리스길라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브리스가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같은 인물을 놓고 얘기합니다. 자, 베베는 아무래도 결혼하지 않은 어떤 독신이었을 것입니다. 싱글.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온 인물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독신도 필요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메리털 스테리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합니다. 그렇죠? 저희 가정에도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큰애가 지금 31살, 둘째가 28살. 예, 결혼할 만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얼마 전서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만날 때마다 야, 뭐 누구 데이트하는 사람 없어? 교제하는 사람 없어? 빨리 결혼해야지. 엄마 아빠 죽기 전에 빨리 결혼해서 자식 좀 낳아야지. 뭐 그런 생각하고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 아내는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만약에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다 그러면 That's okay. 아니, that's better.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나는 어떤 면에서 너희들이 나같이 독신으로 살면 좋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결혼하면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힘든 것도 많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시간과 관심과 모든 것들이 갈라지잖아요. 절대로 믿음이 나빠서 절대로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능하면 너희들이 나와 같이 독신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면 좋겠다. 그러나 은사에 따라서 결혼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결혼한 은사를 결혼을 하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면서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던 독신으로 남아있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아무튼 간에 베베는 아마 독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이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존 파이플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니까 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세 가지의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And they're very interesting point. 세 가지 별명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they were movers, 이사하는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workers, 열심히 일을 하던 동력자들. 세 번째는 riskers, 모험을 택했던 사람들이다. 예. 자, 잠깐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movers, 이사를 자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 아굴라는 본도, 오늘의 터키 북쪽입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부부는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AD 49, 주 49년에 유대인 추방 명령에 따라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있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오게 되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며 장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을 때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또 가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오늘날 얘기하는 가정교회를 또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를, 가정에서 오픈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이 부분은 다시 이제 로마에 또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도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 다시 로마로, 로마에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섯 군데를 이사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 알지만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렇죠? 뭐 요사이는 솔직히 뭐 이삿짐 센터 불러서 이사를 부탁하면 뭐 그냥 며칠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아마 대부분이 본인들이 다 했을 것이고 뭐 말에 태워서 뭐 나귀에 태워서 아니면 배를 타고서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 이 부부를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한 주기적으로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이사를 꼭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로 함께 이사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부르셔서 어떤 선교지로 보내실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중국으로 가실 분들 신청하십시오 하면은 몇 분이나 신청할까? 몇 분 동참하시겠어요? 대부분은 목사님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후원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에는 그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좀 쉬웠어요. 독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부부가 같이 가정이 움직인다는 것은 that's a totally different story.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여러분 생각해, 아 목사님 그건 옛날 얘기지.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2세들 중에 이런 일을 과감하게 하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2세들 중에. 이게 진짜 특징입니다. 자, 이거 한 이야기만 말씀드리죠. 저 지금 두 아들들이 그 애날버 미시간에서 거기서 큰 놈은 전도사로 둘째는 이제 평신도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16년 동안 우리랑 비슷해요. 16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섬겨왔던 샷 킴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홍콩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홍콩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중국 본토와 그 다음에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아주 단단해요. 16년 동안 교회가 교인도 한 500명으로 또 미국 타주애들 지교회들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지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홍콩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홍콩으로 가게 됐는데 혹시 저와 함께 홍콩에 가서 이런 선교일을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원하십시오. 놀라운 일은요, 교인 중에 너무 많이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 중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20명만 추려가지고서 데리고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둘째 아들이었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 부르심 속에 선교지로 만약에 나가면 과연 우리 교인 중에서 20명이 나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대부분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Sojourners, 외국인이 되어서,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되어가지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놀라운 것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도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 훌륭한 것이 뭐예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면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가 살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직장이 싫어서 그게 아니라, 이상의 하나님께서 강한 부르심이 있어요. There's a calling for you and your family. 한번 떠나라고. 선교지로 한번 나가보라고.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꿈과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They were movers, 움직이는 사람들. 두 번째는 workers,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 보통 우리는 동역하게 되면 같이 비전을 나누고 뭐 이렇게 사역을 간단히 생각하는데, 여기 동역자라는 단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workers.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이 부부 브리스가와 그 아굴라는요, 저희에겐 텐트 메이커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커리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장막,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아마 뭐 사업을 이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신도로서 9-5,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끝나게 되면 복음을 전함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장막을 열심히 만들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뒤에서 제공하고 힘을 더해줬고, 또 나름대로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고, 우리 또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아볼로라는 인물 아시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가르치기를 잘했던. 근데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말씀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They're a wonderful couple.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영적인 그런 부부였다.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들은 riskers, 모험 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험 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모험을 택했는가?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누구의 목숨이요? 바울의 목숨이에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 내놨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느 사람을 위해서, 어느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여기서는 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게 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폭동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때 아마 이 부부가 앞장서서 보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왜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해요? 만약에 바울이 일찍이 폭동들의 어떠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 라이엇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됐으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러한 간증을 다 듣고, 아,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보호해 생명을 지켜줬다 그러면 we should be thankful for them. 이 부부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숨을 지켜줘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지켜주고 헌신한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하나님만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저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즈벡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김주환 선교사님 네 분, 또 필리핀에서 진짜 죽을 고생을 다 하시면서 선교하신 이원영 선교사님 네 분, 우리 오늘 위클립 선교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아무튼 선교사님들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잘은 모르지만 주변에서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옆에서 기도하고 막아주고 그냥 어떤 사람들 진짜 말 진짜 생명을 바쳐까지 뒤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드리는 것 생각해보면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가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아마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왜 눈이라도 빼어줬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그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 몸에 가시가 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받았을 때 그 영광은 있었지만 어쩌면 눈이 상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추측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면서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공동체예요. This is Christianity.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것이 한 번 모여서 그냥 위로 향해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서로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목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마지막 포인트는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항상 부부 이름이 같이 나왔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따로 나오는 이름이 제 생각에 없는 것 같아요. They always were together.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나오지만 어느 때부터는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그 두 번째 나옵니다. 이름 순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도 브리스가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영향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가 믿음이 더 좋고 더 활발하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더라도 they are always together.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막 헌신하고 열심히 있어요. 근데 다른 배우자는 조금 떨어져요. 열심도 별로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써라도 막 섬기고 막 사랑하고 주의 뜻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배우자가 남편이 되건 아내가 되건 힘들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좀 더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일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아내의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려니까 힘들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른 것보다도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여러분 부부에게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조금
뒤져가시는 배우자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 이제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내가 보조를 좀 더 맞추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내야지. 뭐 지금 아내나 남편이 무슨 뭐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와라, 무슨 뭐 보석을 사달라, 큰 집을 사달라, 좋은 차를 사달라, 그게 아니라 한 가지 그냥 요구. 여보, 우리 좀 더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여보, 우리도 한번 전도하러 나갑시다. 여보, 우리도 한번 봉사하러 나가자. 그 한 가지를 원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부부가 똑같이 그냥 게으르면 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살기로 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부들이 여기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같이 진짜 한 마음, 한 믿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단순히 많은 이름을 기록한 지루한 장이 아닙니다. 조심히 조용히 깊이 읽다 보면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주 안에서 일꾼, 주 안에서 우리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런 사람 주 안에서 인정받.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27명의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잘 알지 못하는 또 많은 것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있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여, 부르심은 다르지만 소명은 다르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여기 나는 베베 자매와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진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속에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모이는 난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한 걸음도 나간 것이 사업했어요. 그 사업한 것과 주의 일을
아들, 자매, 아들과 부인 그리스도다. 그 외에 나온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런 훌륭한 분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며 존경받는 모범이 된 그리스도의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좋은 배경 환경 축복 받으시고 이제 이것들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족, 나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러분 부부가 하나의 변신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성성으로 찬양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